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2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이제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야, 뭐 금요 경마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 뭐 999배당도 또몇개 터졌고요. 대부분 뭐 20배, 50배, 40배 많이 터지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뭐 우리 다른 동료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조철은 아주 죽을 쓰고 왔는데요. 뭐 초반전에 받치기 두개 맞히고 올킬이나 마찬가지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찡했던 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뭐 힘내라,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상에 좀 그냥 집중해라, 별 시덥지 않은 일들, 시덥지 않은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야, 차라리 야이 자식아, 이 새끼야, 이게 예상이야, 이런 욕을 들었으면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무튼 우리 역시 조철 팬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요. 찐팬이구나, 요즘 말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조철 스타일과 함께 하시는 분, 또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고 또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뭐 제가 오늘 금요 경마 결과에 대해서 핑계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실력이 없어서 못 맞춘 거지. 터지는 것도, 터지는 경마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터지는 거고, 뭐 꼬랑지 대가리 놓고 꼬랑지 두 놈이 들어올 때도 있고, 1-3착, 2-3착 들어올 때도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주가 전혀 뭐, 알수 없는 그런 경지로 흘렀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빨리 있고 토요 경마로 넘어가서,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뭐, 빨리 있고, 금요일 날, 오늘 결과 빨리 있고, 토요 경마에서 한번 훨훨 날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2357. 2357. 그다음에 부산 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부산 경마는 4경주, 6경주. 자, 요렇게 승부처 들어갑니다. 일단 각설하고 무조건 이기는 경마로 한번 달려보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안말 경주입니다. 자, 2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입니다. 10번 막 골든 찬스인데요. 아, 그리고 이거 뭐 예상에 앞서서 또 원래 뭐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조철의 이 갑상선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만 이렇게 무리를 해도 항상 잠깁니다. 그런데 그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개새끼죠, 개새끼. 목소리가 갑상선 때문에 안 좋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가 뭐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느니 목소리 자체가 듣기가 싫으니 저를 씹는 새끼. 어린 놈의 새끼 하나가 하여튼 그놈은 제가 지금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조용히 밖으로 내놓지 않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안된 새끼들은 혼이 좀 나이죠. 아무튼 목소리가 이게 갑상선 때문에 좀 탁탁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번만 골든찬스. 덩어리 잘생겼죠. 체격 조건도 좋고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안쪽에 이 바그루니로 바꾸는 3번 마 그린짱과의 선행 경합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3번 마 그린짱은 죽어도 10번 마 골든 찬스는 온다. 자, 그래서 10번 마 골든 찬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요. 뭐 3번 마 그린짱, 뭐 안쪽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냅다 뺄 수가 있겠고, 안쪽에 인코스 추입으로 찌르고 날라 들어올 마필이 1번 마 원더풀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6번 마 세명 햇살, 6번 마 세명 햇살. 자, 요 마필도 이게 1200 우승 경험이 있죠? 요때 3월 14일 날 가능권이 있겠고, 이 7번 마 초원의 기적도 이제 2연종으로 또 바꿔놨어요. 효정이에서 5조에서 효정이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나은 2연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외에 백판짜리 중에는 최외곽 게이트에, 이거 심승태 마방이 이게 아마 2021년 들어서 이게 상금이 참 깝깝한데요. 37조. 이 마하조돈이라는 마필도 제가 요거 새벽 훈련 심호흡 동영상을 좀 봤는데,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들 중에서 직전 경주에 조금 안 가고 덜 가고 했던 마필이 한두 가지 좀 보입니다. 자, 3번 마 그린짱은 들어오면 본전입니다. 근데 전체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뭐두 배, 뭐세배 요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마 그린짱은 딱 본전만 받쳐놓고 한 그락 찍어 먹을놈. 조철이 좀 전에 말씀드린 고놈들 중에서 찍어먹기 한방 깔끔한 놈 하나 정확하게 한방 꽂아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 완전히 뭐 니즈구리 핫바빠가 돼가지고 조철도 열이 좀 받는데요. 토요일 내일 첫 경주 2경주 승부부터 깔끔하게 한번 찍어먹기 들어가겠습니다. 10번만 골든 찬스 놓고 W 아나짜리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갔다 꽂아 먹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뒤로 연타 승부처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200 별정 A형. 자, 이경주와 다르게 3경주는 우리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는데요. 내가 앞선 따당 빨갱이 마보는 이미 죽은 마권이다. 시지통으로 갔다 이거. 따당 마권. 자, 따당 마권이 어떤 마권인가 가려내야죠. 일단 선행 가는 마필들이 안쪽에 2번 챔피언 가문, 5번 보라퀸, 7번 일향달마, 뭐 이런 마필들이죠. 외곽에 14번 마 김천영웅 같은 것도 선행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무리하게 선행 경합에 붙을 그럴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 선행 앞선이 좀 두터울, 앞선이 좀 두터울 그럴 경주인데요. 자, 일단 요거 2번 마 챔피언 가문이죠. 챔피언 가문. 자, 이게 유승환이로 바뀌었습니다. 아연이 감량 태우다가, 자, 이게 승환이가 여기서 인기 1위 팔리고 선행 가갖고 버티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죠. 근데 최근 경주 모습 보면 따라가도 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그 직전 경주에 약간 아연이하고 좀 마필이 좀 싸운, 마필하고 아연이하고 힘싸움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말몰이를 해내지 못했는데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1200m 적정거리. 자, 2번 마 챔피언 가문 있고, 직전에 선행 갈고 나가갖고 버티기 성공했던 7번 마 일향달마. 끝걸음의 여력은 없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선행 쭉 뻗어나가면 뭐 조상범위하고 호흡을 맞춰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필도 굳이 선행을 안 나가도
따라가도 되는 그런 걸음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 팔번마 코리아 기적이 이게 유학파인데, 미국 유학파인데, 뭐 와갖고 된장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뭐 안토니오 이혁,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49제에서 빅투아르까지 태웠습니다. 뭐할거안할거 지금 다 해보고 있습니다. 한센 새끼인데 8번마 코리아 기적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겠고, 자, 한타 부족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10번마 펜시펜츠 이것도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입니다. 계속 최선 승부를 하고 있는데 경주가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한타 부족한 모습 보이는데, 자, 앞선에서 붙어서 외곽 2, 3번매 붙어서 졸졸졸졸 가면 상승식은 아니더라도 복승식까지는 올 수가 있는 마필. 자, 이 12번마 어플리트 마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휴양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여기가 더퀸 저스티스에 붙여가지고 인기 10위짜리, 인기 10위짜리 딱 갖다 붙여 먹었죠. 이번에 최범현으로 바꿔놨고, 그 외에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13번마 비봉마루가 김하영 기수하고 다시 들어왔고, 14번 김천영은 뭐 외곽 선입. 자, 어떤 마필이 여기서 대가리냐, 어떤 마필이 대가리냐. 자, 제가 여기다 한 가지 힌트만 드린 거는, 앞선 따당 빨갱이 마권은 이미 죽은 마권이다 예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 배당판 딱 보시면 아마 첫 번째로 반짝반짝거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평균 배당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거고, 중심 달러 박스 대가리만 하나 딱 잡으면 요번 경주는 한구라 그냥 하는 경주기 때문에, 자, 조철에 오는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경주, 자, 3경주 아마 짭짤하고 통통한 중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비도 오고 촉촉한 그런 주로기 때문에 선행 마필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자, 마필은 아무리 비 오는 날이더라도 능력 있는 마필이 들어오는 겁니다. 센 놈들 두 마리 찾아서 때리는 게 경마고, 자, 3경주. 자, 앞선 따당 마권은 죽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에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다음이 이제 메인 승부 5경주. 5경주하고 7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하고 7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꽂아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조철도 오늘 금요일 경마에 꽤 죽었어요. 이건 뭐 7월 달에 이사 가는 거 이사 비용 좀 요만큼 해갖고 마누라 좀팁좀 줄라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요. 살짝 짜증이 났는데, 아무튼 요번 5경주 메인 승부 한방 상한가 한방 좀 가야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 잠깐 하자면,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비용 견적만 지금 670만 원 나왔더라고, 670만 원. 그것도 싸게 해준 거래요. 30만 원 싸게 해줬대, 700인데. 근데 그 중요한 게 이제, 차두 대하고 조철의 말, 제거 자마, 말 갖고 내려갈 거, 그거는 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00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제주도 이사 가는데. 연명하고. 상한가 한방 때려야죠. 한방 갖고 되겠습니까? 두 방은 때려놔야 제주도 이사 가면서 기분 좋게 갈것 같은데요. 자, 내일 제주도 이사 비용 제가 꼭 한번 마련을 좀 하려고 저도 칼을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자, 오경주. 13번마 원더풀 조이입니다. 원더풀 조이. 자, 제가 요거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외곽 게이트로 밀려가지고. 물론 뭐 2월 28일 날 신영철 기수하고도 호흡을 맞춰가지고 프레레쿠스 우리 요거 한방 짭짤한 맛은 찍어 먹었던 한 18배 20배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임기영 기수하고 안쪽 게이트였고 요번에 좀 외곽으로 늘렸는데 이 마필은 뭐 칩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에는 임기영 기수 같으니까 또 앞선에 빨리 붙였어요. 칩으로 날라온 게 아니라 선입으로 날라왔죠. 자, 그래서 요 13번마 원더풀 조이.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예측권이 20장이 아니라 조철의 제주 2사 자금 경주라고 내가 따로 제목을 줘야 되겠어. 과천 5경기에. 13번 뭐 원더풀 줘 놓고 조철의 2사 비용 따먹기. 그죠? 여러분은 황구라 상한가 때리시고 조철은 조철의 2사 비용만 딱 갖다 먹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럼. 13번 뭐 원더풀 줘이. 대가리고요. 자, 어떤 놈에다 때릴 거냐, 이거죠. 1번마 킹캄모르가 직전 경주 외곽에서 벨벨벨벨 돌다가 아쉬움이 남았는데, 저번에 안쪽으로 딱 이제 기어 들어와서 안토니오 기수 태워놨습니다. 철경이, 이현종이 하고 안토니오하고는 급수가 다르죠. 자, 문성혁이, 철경이, 현종이, 얘네들 태우다가 안토니오 딱 태워놨습니다. 33조에서. 거기에다 취방칼 있는 2번 알찬놀이, 응? 그다음 계속 끈기 보이고 있는 3번마 와일드 킹덤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일드 킹덤도 용근이가 타다가 임다빈이 감량기수 좀 태워놨습니다. 계속 끈끈하게 끈기 보여주는 마필이고 자 요거 8번마 트로입니다. 트로 요게 요거 수상한 마필이에요. 더블 비하십시오. 빅토르. 이게 예전에 12월 달, 2월 달, 이때 모습 보면요. 이거 들어와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게 아마 안 팔릴 것 같아요. 최근 두 번에 바닥을 쳐놔가지고, 다비드, 우에다. 이 바닥을 쳐놔가지고, 이 8번마 트로 더블입니다. 요거 체크 꼭 하십시오. 삼복, 삼쌍 같은 거. 조철에 만약에 추천 마번에 제가 지금 이 8번마 트루 W를 말씀을 드리는데, ARS 음성이나 SMS 문자에 만약에 8번마 트루가 없더라도, 저희는 그 막건을 좀, 압축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삼복, 삼쌍 같은 거꼭한 근육 좀더 가져가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9번마 에스테이크. 자, 요것도, 요때, 1월 22일, 걸음, 충분합니다. 자, 승군전 맞은 마필이지만, 이거 11번마, 브라보메이도 걸음이 늘었어요. 요 직전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로 막히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자, 요거 노리자. 이런 이김이, 하나에 백판짜리가 붙어왔습니다. 범연이 그때. 브라보메이에 그때 우리가 이 뭐에다가 브라보메이를 하여튼 때렸던 것 같은데 이 세네원 인기 11위짜리가 범현이가 그냥 그날 아마 범현이가 펄펄 날려든 날 같아요. 그래서 맞춰먹질 못했는데 11번마 브라보메이까지 자이 13번마 원더풀 조이를 놓고 요 중에 한놈 한탕 갖다 찍어 먹는 경주입니다.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리고 어떤 놈을 꺾고 정리를 할 것인지. 자, 서울 5경주 1400m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조철의 메인 승부. 13번마 원더풀 조이 놓고 상한가 한번 가야죠. 조철의 제주 이사비용 마련 경주. 자, 과천 5경주입니다. 자,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질문.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자, 요것도 딱 걸렸습니다. 요것도. 오늘, 토요 경마는 조철이 좋아하는 찍어먹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요런 날잘 풀림 그냥 당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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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력으로 갖다 잘 꽂아주는 그런 날이고, 이런 날잘 풀리면 쟁일 주력으로 한 방씩 갖다 꽂아 먹습니다. 이런 게안 풀리면, 맞아도 꼭 받치기로만 맞고 이러면 짜증나죠. 근데 주력으로 갖다 꽂는 거, 승부처에서 주력으로 갖다 꽂는 게한두 번, 세 번만 갖다 꽂으면 그날은 경마 이기는 날입니다. 자, 요거 7경주가 또 자신있게 예측권 20장 한방 꽂아 먹을 그럴 경주인데요. 자, 바로 7번 마, 빅터 문입니다. 7번 마, 빅터 문. 7번 마, 빅터 문. 송재철이가 탔는데, 제가 이거 깜빡하게 생각이 났는데, 조철을 씹는 놈들이 많죠. 뭐 많지는 않은데 몇놈 있는데 꼭 씹는 놈들만 씹는데. 그 새끼들 입에서 조철을 아무리 씹어도 딱 하나 못 씹는 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네들 눈구녕 귓구녕으로 다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직접. 예전에 지네들 핫바디 짓거리 할때 과천 본장에서 조철이 얼만큼 실전 배팅을 하고, 지점에서 얼만큼 실전 배팅을 하고, 이런 놀이터에다가 얼만큼 실전 배팅을 하고, 이런 거를 지네 눈구녕, 귓구녕으로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씹어도, 조철이 저거 씨발 예측권 20장 젖가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 하나 기저귀 차고 젖병 빠는 새끼가 하나 꿀럭꿀럭 대는 놈 있죠. 그 새끼도 예전에 과천 본장에서 아마 이러고 어깨 너머로 부럽죠. 예측권 10장, 20장, 30장 갖다 쑤셔 넣는 거 보면 부럽죠, 그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대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혹시 조철이 실전 배팅하는 거 맞냐? 그리고 너는 왜 배팅한다는 소리를 안 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 7경주입니다. 아무튼 7번마 빅터문입니다. 빅터문. 자, 요거 빅터문은 대가리인데, 빅터문 대가리인데, 이 10번마 마이티붐이죠, 마이티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2월 28일 날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대끼리 팔리고, 글로벌 조이 깨고, 쌍머리로 날라 들어왔는데. 이런 거 뭐, 얼레벌레 여러분들한테 숨기고 자시고 하면 안 되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7번, 10번이 무조건 이거 팔리게 돼 있죠? 그죠? 7번, 10번이 아마 이거 무조건 최저 배당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좀 긴가민가하게 대끼리가 갈 거예요. 한 3.5배. 뭐, 요 정도. 제가 예측하는 배당 그렇습니다. 한 3.5배. 자, 출처 공백이 좀 있고, 3월 28, 4월 28, 한두달 반. 부담 중량이 또 직전 대비 2.5kg가 늘었습니다. 약간 그 안말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겠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휘프를 아무리 굴려봐도 빅토르가 알아서 잘 타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 연속 입상을 때리고 있는 이 10번마 마이티 붐이 저는 앞만 봐도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자, 7번마 빅터문은 믿는데 이게 똑같이 레이팅이 47이에요. 당목 아저씨씩 딱 걸려 있습니다. 레이팅 47, 47, 그죠? 이게 레이팅 50까지 게임인데 제 생각엔 10번마 마이티 붐이 부러지면 마이티 붐이 부러진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우리 회원님들께 승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뻔하죠. 1번 마 마이멤버 있고요. 선행 갖다 쏘고 버티기 시도하는 거죠. 졸졸졸졸 선입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쫓아갈 2번 마 돌격 앞으로. 거기에 외곽에 9번 마 럭키, 글로벌 럭키. 글로벌 럭키. 그냥 바닥 추입에서 느닷없이 날라오면 또 이놈이죠. 다비드. 그 다음에 마이티 분 말씀드렸고, 직전 경주의 끈끈한 모습, 올라오는 모습, 데뷔전에서 이거 가능성 보인 말입니다. 11번마 세네선, 그 다음에 세계건설 마필이죠, 이거. 13번마 문학 제냐타, 최범현이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 문학 제냐타까지. 자, 요런 마필들 중에 한 군역 갖다 골라서 예측권 20장 1000만원 시원하게 한방 갖다 지져 먹습니다. 자, 우경주는 조천의 제주 이사비용 때려 먹는 거고, 자, 7경주는 이거 먹으면 뭐 할까요? 조천의 그 뭐냐 그 마번, 마번, 아, 마번이란다. 조천의 자마 비니미니 그놈 1년치 마방비 한번 여기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7경주.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전화를 주시는데요. 지금 방송이라서 제가 못 봤죠. 자, 7번마 빅터문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갖다 찍어 먹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0일 토요 경마,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자, 오늘 달러 박스 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찍어 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 6권 1200 별정 A형. 자, 요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착. 뭐, 찍어 먹기 간단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7번마 애니카 걸.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구라 좀 찍어 먹는 건데요. 직전 경주에 발주가 좀 늦었죠. 7번마 애니카걸 발주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뒷심 보이면서 날라 들어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 좀 의심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도 워낙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해가지고 딴 거 뭐 대안으로 놓고 때릴 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놓고 때려야죠. 그죠? 페로비치 기수 실수 없으리라고. 이게 발주만 잘 나오면요, 이 3월 14일 날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가는 대로 뭐 한 3반매 정도 쭉 밀고 가면서 직선에서 약간의 추진으로도 끝걸음이 안 죽는 그런 모습으로 통과를 했던 놈입니다. 직전에 발주가 늦으면서 조금 아쉬움을 보였던 자, 기본 능력이 분명히 한 수 앞서 있는 7번마 애니카 걸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를 놓고 한 구라 찍어 먹어야죠. 자, 19조 김영관 마방. 최근 들어서 예전에 그 명성이 좀 많이 다운이 됐는데 구관이 명관이고 명불허전입니다. 명불허전. 노장은 언젠가 일어나죠. 저는 김영관 조교사를 좋아하는
조교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 제주 경매장 가서도 김영관 조교사하고 악수하고 얘기를 할 때도 뭐이 친구는 아니죠. 나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아. 이 양반은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신감 뿜뿜이요. 자신감 뿜뿜. 그때 조교사 몇 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몇 조, 몇 조, 몇 조, 한 3명, 3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부산 조교사들이. 다른 조교사들은 슬금슬금슬금 그냥 피합니다. 자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조철 얼굴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김영관 조교사는 우리 안진이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 어서 오시라고 조철 스타일 잘 보고 있다고 말이지. 얼마나 좋아요, 조교사들이. 아,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모습이 좋은 겁니다. 항상 뭐 가네 안 가니 그런 거 말고 19조에 뭐 19조만을 갖고 소스 준다고 그러고 야 이빠 이래 이런 거보다 멍청한 소스가 없는 거죠. 그건 소스도 아니죠. 그게 그냥 이걸로 꿀밤 한대 놓으면 됩니다. 뭐 얘기가 이상하게 갔는데 그만큼 7번마 애니카걸 가서지더라도 이거 뭐 승부를 하니 안 하니 식구졌고 현장 가서 물어봐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개구라 떠는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귀퉁배기한테 때려버리면 됩니다. 자, 7번 마에니카걸. 자, 요거를 대가리로 놓고 이 기수만 조창욱이가 아니면 이거 아마 대길이까지 팔릴 수도 있을 말인데. 요거 뭐 승리캥 같은 이런데 페로비치나 이런 애들 타면 이거 대길이까지도 가요. 인코스 선취. 요게 제가 11월 20일, 1월 8일 요거 두번때 제가 노렸습니다. 야, 그러고 바지짓거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직전 경주는 요하니스테어스 바닥. 직전 경주는 인기 9위 팔리고 4차. 이런 게 사람 참 지진 나는 거죠. 자, 아무튼 1번마 승리퀸. 그다음에 취임 날 나올 수 있는 이 3번마 달의바다. 4번마 성산불꽃. 그다음 기습 선행 때리면 또 버티기 시도할 하다가 버티기 시도할 수 있어요. 8번마 댄싱 드래곤. 빠른 마들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W. 그다음에 꾸역꾸역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거 10번마 애니라인도 직전에 3착으로 올라왔는데요. 좀 팔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다지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직전에 끈끈한 모습 보였던 13번마 승리대로까지 자 후차권 요 정도 안에서 정리가 될것 같은데 자요 정도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싹 꺾어내는 거고 그중에서 제대로 한방 애니카거를 대가리로 하나 놓고 찍어먹기 도끼로 가운데다가 갖다 꽂는 부산 경마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야 시간이 많이 됐네 제가 뭐 많이 떠들었나 오늘 자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자,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우리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조철의 월요 힐링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1번마 그레이트 보스가 나왔습니다. 부담 중량이 레이팅이 지금 이빠이 차가지고, 부담 중량이 지금 5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58까지. 레이팅 50까지 게임인데, 레이팅이, 얘 자체 레이팅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스쳐도 승군이죠, 스쳐도, 이런 애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얘가 부담 중량이건 뭐건 다, 거기에 지금 7번마 이 닥터 패션이라는 놈이, 도주형 선행 습성을 가진 놈이잖아요, 이게. 직전 경주에 뭐,
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데도 꽉 잡고 여유롭게 대가리 치고 승군했는데, 승군전이라 갖고 4.5km 또 부담 중량도 날려주고. 일단 초반에 날아가는 거죠. 일단 초반에 날아가는 건데, 자, 일조 백방열이네다. 최근에 분위기 안 좋은 서승훈이다. 여러 가지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게 하는 마필이 바로 이 7번 마, 닥터 패션이다. 반면에 조철이 월요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조철의 힐링 스타일에서 금주 조철의 추천마였죠. 월요일 날. 자, 1번 마 그레이트 보스. 그때 옆에서 최용찬 의원이 조교 영상도 좀다 확인을 해줬고.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58이 아니라 지랄이래도. 뭐 이거 부러지면 못 맞추는 겁니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해갖고 배팅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럼 먹어도 돈이 안 되고. 자, 1번 마, 그레이트 보스. 최시대 기수. 실수 없으리라고 믿는다. 자, 1번 마, 그레이트 보스가 실수가 없으면요. 이 7번 마, 닥터 패션이 당연히 불안해지는 경기입니다. 앞선 인코스에서 만에 하나, 그레이트 보스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경합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출발이 빨랐어요. 1번 게이트에서. 아님, 출발 빠르면 갖다 조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7번 마 닥터 패션은 그냥 모덴 사나이 어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 배당이 몇배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3배 아래로 나오면 그냥 꺾고 가야죠. 3배 아래로 나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단통이에요, 그냥. 아니면 단통인 거야, 그거는. 야, 이거 7번도 이빠이다. 상태 너무 좋다. 7번 보내주고 1번이 물고 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17 단통입니다. 야. 이걸 두 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라 그러면 그게 돈이 꼴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전 배팅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갖다가 뭐 씹는 게 돼서 그건 아니고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죠. 실전 배팅을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 1번 마 그레이트 보스는 대가리고 7번 마 닥터 패션을 저는 불안한 백길이 막건으로 보는 가운데 불안한 빨갱이들 싹 정리를 하고, 1번 막, 그레이트 보스를 놓고, 아주 야물게 대차게 한 방, 장학 한방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내일 오늘 와, 딱, 제주 경마에서는 진짜 대가리도 징글징글하게 부러지더만요. 내일 과천이나 부산은 대가리가 그래도 많이 잡혀들 있는 것 같아요. 잡힌 대로 열심히, 실망 안 주고 좀 다들 열심히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 메인, 육경주 메인 두 번째 메인 국산 5군의 16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이번 경주가 배당판이 좀 온전성으로 흘러갈 그럴 공산이 큽니다. 국산 5군의 1600, 좀 띠리띠리한 놈들만 모였습니다. 띠리띠리한 놈들. 여기서 이겨가지고 올라가는 놈들은 4군에서도 아마 좀 헤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대가리 승부 걸릴 애들이 좀 많을 거예요. 4군 올라가면 이런 애들은 뭐, 팔릴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팔릴 애들이. 자, 최근 두번 날라다니다가 직전 경기에 정동철이가 철퍼덕했던 2번 마 두무삼. 얘는 안쪽 게이트가 좋을 게 없죠. 그죠? 뭐 선행마도 아니고 다른 마필들이 다들 감고 나와버리면 얘는 안쪽에서 흙맞고 뭐하고 고러시 대고 뭐 그럴 공산이 좀 있는데, 뭐, 최시대가 옆으로 빨리 빼가지고,
외곽으로 빼내면 몰라도 그렇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직전 두 번, 직전 두 번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직전 모습만 보면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서 자, 이것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중 체크나 상태나 배당판의 승부 의지나 잘 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조철은 당연히 눈깔에 불을 켜고 쳐다볼 것이고요. 특별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또 유연명이 뭐 있습니까? 아따 나는 모르겠다 조지고 나가봤다. 4번 마 마크 에이스가 있고 한 가지 흠이라면 경주거리가 좀 늘었죠. 1400에서 1600으로 늘었는데 자, 5번 마 투투 칼튼이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는 있는 듯 하는데 정작 입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도 얘가 대가리 갈 것 같아. 얘가 그죠? 그만큼 여기 이게 똥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오버마 투투 칼턴 조판상 꺾을 수는 없는 놈이고 그 대신 대가리 놓고 가는 경우도 아니라는 얘기죠. 얘 오버마 투투 칼턴이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제가 달러 박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얘 놓고 가면 찍어 먹기라고 제가 표시를 했겠죠. 57kg 부담도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과한 것 같고 자, 아무튼 5번 마 투투 칼턴 인기 대가리 팔리지만 얘 놓고 가는 경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기승기수 뽀시기로 바꿔놓고 칩 한 칼 자 뉴 럭시가 보이고 수소탱크도 마찬가지죠. 요거 언제 한번 여러분들 뒤통수 때릴 겁니다. 좀 꾸리꾸리한 편성에서 뒤통수 때리고 날라오기 딱 좋은 마필이 9번마 수소탱크인데 자 9번마 수소탱크도 요번 경주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꿈이고 10번마 승리토우트 야 이게 기승기수만 서승훈이가 아니면 그래도 기록상은 얘가 제일 낫습니다. 그죠? 얘가 대가리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땐 이거 투투 칼튼이 대가리 갈 것 같은데 10번마 승리 토우트 뭐 외곽 선입전개 자 요 정도로 이 정도 마필들에서 결정이 날 부산 6경주입니다. 5군 1600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교시 모습도 이놈이 상당히 힘이 차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아리까리하게 팔리겠지만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제가 볼 때는 이놈이 그냥 딱 와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부산 6경주 5군 1600 달러박스 메인 승부 쌍승식까지 역쌍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2일 토요일 과천 부산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일 경마 아쉬웠던 거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싹 잊고 내일 토요 경마 멋지게 한번 방방 날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